대한 가정의학회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 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큰일입니다. 예. 큰일이에요. 왜요? 봄이 되고 나니까요 눈이 뻑뻑하기도 하고 따갑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도 살짝 눈이 좀 따가운 경우가 있는데 예. 이거 혹시 결막염인가요? 봄철 알러지성 결막염일 가능성이 있고요. 큰일 났다. 특히 뻑뻑하고 따가운 건 건조증 증상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봄에 왜 이렇게 건조증이랑 결막염이 많이 걸릴까요? 우선은 봄철에 건조한 공기, 또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요. 황사나 미세먼지 등 여러 요인들이 노출되면서 악화시킬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예. 이건 꼭 봄이 아니더라도 우리 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분들 중에 예. 많이 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 조명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 눈이 늘 뻑뻑하고 아프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강렬한 조명을 오랫동안 노출하면 사실 네. 눈 표면에 눈물층이 많이 마를 수가 있겠죠. 네. 특히나 TV나 스마트폰 오랫동안 눈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건조증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평소에 눈을 자주 깜빡여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 눈물도 보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아, 좋은 팁이 되네요. 그러면 여성분들 중에는요. 예. 눈 화장을 자주 하거나 아니면 렌즈를 많이 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예. 분들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요. 결막에 자극이 되는 이물질로서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렌즈 같은 건 직접 접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척 시간 그리고 사용 시간 이런 것들 잘 준수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끝으로요. 예방할 수 있거나 아니면 팁. 보통은 실내에 습도를 적당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렌즈 사용 오랫동안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보다도 눈에 다른 질환이 없는지는 주치의와 상의하시면서 눈 점검을 규칙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궁금증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족 낭만 주치는요 팟캐스트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동네 주치 우리 가족 지킴이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다음 이 시간 다시 만나요.